골킥으로도 모자란 역대급 실수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먹고 늑대인간 된 아이들. 2019년 7월 스페인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 뭐야? 애기들 왜 저래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손, 몸, 심지어 얼굴까지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스페인 곳곳에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에 오염됐나? 늑대인간 증후군을 보인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스페인의 F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위장약을 복용했다는 건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문제의 위장질환 실험약을 조사해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위장약을 분석하던 중 발견된 뜻밖의 성분, 미녹시딜. 저 발모효과 있는 거 아니야? 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이 미녹시딜은 위장약이 아닙니다. 모발 성장 촉진제였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탈모약은 호르몬제라서 호르몬제죠. 손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만져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되게 독해요.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던 중에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표시된 용기에 발모 촉진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는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미쳤어. 즉 아이들에게 위장약을 먹인 줄 알았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모제를 먹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난다. 앞으로 또 크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탈모만 문제가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미녹시딜의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너무 끔찍한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곧바로 유통된 해당 위장약을 모두 회수한 뒤 전면 폐기했고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제약회사 공장도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 달아야죠.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 아이들의 부모는요. 아이가 거울만 보면 자꾸 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애가 집 밖을 못 나가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리겠어 주변에 또 애들이. 이게 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빨리. 예. 그쵸, 그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미녹시딜 복용을 중단하면 수개월 내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털들은 빠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런 일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아이가 아파서 내 손으로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이 죄책감 이건 어떻게 이유 없는 죄책감. 그다음에 진짜 심장에 문제 생겨봐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은 없길 진짜.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중국 불량 모모 스캔들. 백신 파동으로 패닉에 빠진 소비자. 어린이를 위한 잘못된 백신에 분개한 중국. 지난 2018년 7월 중국 최악의 백신 사고, 의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C제약회사에서 파상풍 등을 예방하는 영유아용 DPT 백신의 생산 날짜를 허위로 표시. 심지어 품질 미달의 원료를 백신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오래된 엉터리를 준 거죠. 오래된 엉터리. 예. 엉망진창인 건데 이게 사실 DPT 백신은 아이들한테 꼭 맞아야 되는 그런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지려고 맞는 주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다니.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았다. 라며 국민들은 분노했고요. 그래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사 이후 344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7,4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신을 맞은 한 아이가 심지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일로 중국을 덮친 백신 포비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요. 결국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경 유착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그 이후로 C제약회사가 2017년 한 해에만 한화로 약 97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고작 약 5억 7,480만 원만 부과한 것.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중국 질병통지센터의 직원이 뇌물을 받은 일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8년 10월 C 제약회사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사실 벌금 액수 이게 진짜 무의미해요. 네. 애가 아프고 애가 혹시라도 정말 잘못.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다 깨야 된대. 그래야 정. 맞아요. 첫째 관리 감독을 하지. 국가와 제약회사 모두 눈앞의 검은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